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하울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봄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옷을 좀 몇 벌 질러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옷들 디테일 한번 좀 살펴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이랑도 한번 매치를 한번 시켜보려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오늘 제가 입은 룩을 한번 소개를 하고서 그리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짠! 오늘은 이렇게 한번 입어 봤습니다. 이제 까만색 크롭 가디건이랑 그리고 이제 보라색 원피스, 꽃무늬 원피스. 이거는 민소매예요. 생각보다 길이도 굉장히 짧은 원피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버디 삭스, 그리고 까만색 운동화랑 까만색 초커, 이렇게 해가지고 까만색과 보라색, 이거 두 가지 색으로 한번 조합을 해봤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제가 산 옷들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옷은 짜잔! 민트색 가디건을 샀습니다. 일단 요거는 스타일난다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일단 굉장히 좀 크롭한 기장이고, 그 다음에 색깔이 정말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 민트색? 좀 색깔이 너무 반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가격은 조금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봄 가디건 치고는 굉장히 소재도 되게 두껍고 탄탄하게 잘 만들어진 가디건인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약간 이 주름 스커트, 이거랑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상큼하게 이렇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얘가 천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편이라서 속에다가 굳이 뭐 받쳐입지 않아도 얘를 약간 그냥 티셔츠처럼 입어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옷은 크롭 티셔츠입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 크롭이라고 하기에는 기장이 살짝 긴 편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크롭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마감 처리가 굉장히 물결 모양의 이런 셔링이 잡혀있어요. 그게 진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티셔츠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 패턴 있죠. 패턴이 약간 뭔가 타이다이 같은 느낌도 나고, 뭔가 빈티지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거는 얘가 면이 조금 얇고 소매가 짧다 보니까 제가 이제 팔뚝이나 이런 옆구리 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게 부각이 너무 잘 된다는 점? 그게 조금 아쉽고, 근데 색깔이나 이 패턴은 진짜 딱 제가 기대했던 그 이상이라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목 라운드 보면은 좀 아무래도 좀 많이 파져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휑한 느낌이라 목걸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매치를 해줘도 괜찮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은 진짜 상큼해서 마음에 드는데 여기가 조금 부각이 많이 돼서 그게 조금 아쉽네요. 자, 다음 옷은 짜잔! 요거는 이제 시스루 원피스예요. 제가 사실 이 원피스를 구매하려고 이제 이 쇼핑몰에서 다른 옷들을 부가적으로 구매를 한 거긴 한데, 요게 진짜 너무 사고 싶었어요. 이게 뭐냐면 시스루라서 밑에까지 다 비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다가 뭐 청바지 같은 거를 같이 매치해서 입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 진짜 완전 기대 이상으로 레이스가 진짜로 예뻐요. 레이스 패턴이 진짜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여기 목 라인, 이런 가슴 라인 같은 게 마감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튼튼하게. 요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런 느낌으로 입어봤습니다. 원래 속에다가 약간 색깔 티셔츠를 입으면 레이스가 좀 더 부각이 돼서 이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저는 요런 티셔츠가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요거랑 그리고 연한색 청바지 해가지고 색깔 조합은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해서 레이어드 룩으로 한번 입어봤는데 진짜 봄에 소풍 갈 때 입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거기다가 모자를 매치를 한번 하면 이런 챙 넓은 모자 있죠? 이런 거를 또 매치를 해주면 또 느낌이 조금 달라지죠? 이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조금 아까는 좀 약간 캐주얼했다면 이번에는 뭔가 약간 성숙한 느낌이 약간 돋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진청으로 조금 더 레이스가 돋보이게 한번 입어봤어요. 짠! 이런 느낌으로 또 입을 수 있어요. 자, 다음 옷은 짜잔! 요거는 이제 메인부스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 티셔츠입니다. 가격은 35,000원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무신사에서 쿠폰을 사용해가지고 한 26,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사실 이건 조금 아쉬운 게 제가 사실 네이비색 티셔츠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블랙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보니까 이게 네이비더라고.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패턴 있죠. 여기가 굉장히 약간 레트로한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이걸 한번 구매해봤어요. 약간 빈티지 룩 같은 느낌으로 한번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확실히 제가 원했던 그런 그래픽의 느낌이라서 완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기 약간 뭔가 그래피티 같은 느낌이라가지고 그게 진짜 취향 저격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길이도 지금 길이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치마를 뺐는데 그렇게 엄청 긴 느낌은 아니에요, 솔직히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도 뭔가 자수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사이즈가 그때 사이즈 2랑 사이즈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사이즈 2가 제 생각에 M인 것 같아요. 그래서 M 사이즈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짠! 이렇게 넣어서 입으면 이런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어우, 이 짧은 치마 너무 오랜만에 입어가지고 테니스 코트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이렇게 약간 귀여운 느낌으로서 입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옷은 짜잔! 요거는 이제 제 최애 쇼핑몰 블랙업에서 구매를 한 옷인데요. 요게 두 개가 세트는 아닌데 요새 요렇게 많이들 같이 입잖아요. 유행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사실 이 룩이 제가 초등학생 때 유행하던 룩인데 요게 다시 돌아와서 저도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요거. 이제 요거는 민소매인데 이렇게 뒤쪽에 Y자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민소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요 니트는 굉장히 크롭한 기장인데 또 팔은 생각보다 더 기장이 되게 길고 그 다음에 이제 손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엄지손가락에. 그래서 약간 워머 같은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사실 이런 니트류들은 살을 좀 부각을 많이 시켜주는 편인데 근데 얘는 그런 거 치면 별로 그렇게 막 살이 부각되는 느낌은 아니고 그리고 색깔이 일단 너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카키색인데 약간 톤다운된 카키색. 거기다 이제 손도 제가 팔이 굉장히 긴 편인데 손등 딱 덮어주고 이렇게 워머 디테일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까 그 민소매랑 같이 입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또 이렇게 파인 편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민소매랑 같이 입으시면은 좀 부담스럽지 않게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속에다 받쳐 입은 이 민소매 있죠. 이게 조금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옷은 짜잔! 이거 완전 베이직한 느낌의 청치마입니다. 근데 이제 얘가 마음에 들었던 건 일단 색감이 진짜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청치마를 그동안은 되게 안 입었었던 게 청이라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빳빳하고 사실 스판기가 그렇게 많은 재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안 입었었는데 이번에 이거 M 사이즈로 한번 구매해봤어요. 좀 편하게 입을 수 있게. 그리고 사실 이 길이도 그렇게 엄청 짧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좀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이것도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번에 방금 전에 입었던 요 니트랑 그리고 같이 매치를 해서 입었는데 일단 확실히 치마가 M사이즈로 사서 그런지 허리가 진짜 넉넉하고 그 다음에 길이도 적당해서 너무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불편함이 전혀 없고 근데 진짜 아쉬운 게 요 단추가 두 개로 달려있는데 이 밑에 단추가 단추 구멍이 좀 작은가 봐요. 그래서 단추가 조금 잘 안 열리는 거? 그거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룩이 딱 진짜 완전 그 약간 레트로한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룩인 것 같아요. 다음 옷은 짜잔! 약간 뭔가 통이 큰 듯한 느낌의 롱 슬랙스를 구매했어요. 요것도 이제 완전 기본 슬랙스긴 한데 이제 밑에 완전 일자로 떨어지는 그런 라인의 슬랙스예요. 그리고 일단은 통이 굉장히 커서 진짜 편할 것 같고요. 요것도 역시 M 사이즈로 샀습니다. 자,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사실 요 위에 상의가 제가 맞는 하의를 한 번도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태껏 못 입고 있었는데 근데 요거랑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리도 굉장히 길어 보이고 일단 이제 바지는 굉장히 면도 부들부들하고 엄청 편해가지고 완전 진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그리고 너무 약간 정장스러운 느낌 아니더라도 약간 진짜 캐주얼하게도 진짜 입기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슬랙스를 사실 엄청 자주 입는 편은 아닌데, 왜냐면 슬랙스는 면이 조금 얇잖아요. 그래서 여기 엉덩이 팬티 라인? 이게 저는 굉장히 신경을 쓰이는데, 얘는 통이 커서 그런지 그런 게 그래도 그렇게 부각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옷은 짜잔! 요거는 제가 진짜로 완전 사고 싶었던 원피스인데요. 일단은 색감이 정말 너무 이쁘고, 그 다음에 여기 패턴 있죠. 이 짜잘한 귀여운 이 꽃 패턴이 진짜 제 마음을 너무 막 설레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또 여기 스퀘어넥. 그리고 이제 여기 어깨 부분이 이렇게 약간 봉긋봉긋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로맨틱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한번 그때 입어봤었는데 S를 주문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거는 너무 작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 통 자체가 조금 작게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 M 사이즈를 샀는데 어떨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거 진짜 예쁘고, 제가 지금 이거를 묶는 걸 보여드리려고 안 묶었는데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요. 완전 고무줄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를 완전 많이 좀 파줄게 입고 싶으시면 엄청 당겨가지고 묶어도 되고,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적당히 당겨서 입으면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하면 완전 귀엽죠. 아, 일단 색깔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길이감도 너무 짧지 않아서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데, 최악의 단점은 여기 팔통 있죠. 팔통이 무슨 옛날 무슨 복고풍 마이 그 자켓 마냥 팔이 너무 두껍지 않나요, 솔직히? 아, 이게 진짜 아쉬운 것 같아요. 아, 조금 아쉬운 옷인데 그래도 예쁜 것 같긴 해요. 색감은 진짜 마음에 드네요. 짠! 파르티멘토에서 이제 구매한 봄 잠바 아우터를 하나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원래 파르티멘토에서 옷을 진짜 꼭 한번 구입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옷이 너무 예쁜 게 나와서 한번 구입을 해보게 됐어요. 얘는 이제 색깔은 회색이지만 좀 약간 재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야상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천 재질이 굉장히 빳빳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각이 딱 잡혀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 걷어내면은 지퍼가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만 이렇게 또 잠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색깔 있죠. 색깔이 완전 제가 좋아하는 약간 연한 그레이 느낌. 그래가지고 사실 어디든 매치가 딱 잘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뭔가 상반된 느낌으로 이 원피스랑 같이 매치를 한번 해봤는데요. 짜잔! 완전 핏도 진짜 이쁘고, 얘가 사실은 그 파르티멘토 보면 모델분들이 다 남자분이라가지고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 M 사이즈로 샀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박시한 핏으로 진짜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소매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마감되어 있고요. 여기도 조금 너무 넓다 싶으시면 더 조여서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자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자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달려있다는 거에 좀 실용성 점수를 주고 싶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뒤에 라인이 잡혀있는 게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고급스럽게 하는 데 좀 더 일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옷은 커버낫! 커버낫 옷들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요번에 커버낫에서 스누피랑 콜라보를 했다고 합니다. 스누피가 글쎄 70주년이 됐다고 하네요. 완전 장수 캐릭터인데, 스누피가 저거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너무 옛날에 봐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났었는데, 알고 보니까 스누피가 글쎄 비글이었대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거기다가 스누피가 그 하와이를 동경하는 그런 캐릭터였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커버낫에서도 하와이의 그런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나 아니면 그래픽 이런 거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서 그런 공통점으로 이제 같이 콜라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내 최대 온라인 커머스 무신사에서 쇼케이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같이 동참을 하고자 온라인 전시회랑 직후 라이브를 이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고서 감상평을 남겨주시면은 코로나19가 끝나고서 가실 수 있는 하와이행 티켓을 또 추첨을 통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옷을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티셔츠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저는 이제 네 가지 버전의 티셔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이즈는 모두 M 사이즈고요. 이렇게 짜잔 보시면은 여기 귀여운 스누피 가슴팍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 이게 완전 메인인 것 같아요. 얘는. 여기 등판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프린팅이 들어가 있어요. 뭐지? 이 서퍼맨 이미지가 이 커버넛의 대표 서머 그래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스누피가 서퍼맨이 돼가지고 이렇게 타고 있고요. 그리고 커버넛 그리고 피너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완전 귀여워요. 자, 짜잔! 요거는 완전 좀 약간 심플한 느낌의 그런 티셔츠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스누피가 이렇게 그 커버넛의 그 C 로고, 대표적인 로고, 여기에 이렇게 기대어서 누워있는 그런 귀여운 그래픽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 목 뒤에 부분 라인에 이제 커버넛이라고 마크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완전 베이직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심플한 티셔츠입니다. 자, 다음 티셔츠는 짜잔! 요거는 이제 커버넛 어센틱 로고에다가 이제 여기 스누피가 조그맣게 여기 들어가 있는데 깃발을 들고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조그맣게 그 얘가 우드스탁이었나? 요 캐릭터 둘이서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뒤를 보시면은 여기 목에도 아주 조그맣게 그 어센틱 로고 위에 걸어가고 있는 스누피가 여기 또 조그맣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 다음 옷은 짠! 요거는 이제 이 커버넛 마크가 이 파도가 됐어요. 그래서 스누피가 여기 위에서 서핑을 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요것도 굉장히 그런 성향이 강하죠? 하와이 같은 느낌이.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좀 약간 컬러감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또 색다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캐릭터가 들어간 티셔츠를 사실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요번에 이렇게 약간 로고랑 같이 잘 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요거는 진짜 굉장히 좀 입고 싶은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요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또 약간 영한 느낌으로 입어봤는데요. 왠지 제가 또 보드를 타거든요. 그래서 보드 탈 때 또 약간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룩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팔 기장 있죠. 저는 이 기장이 긴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딱 약간 팔꿈치까지 오는 게 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해서 빡시는 느낌으로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누피가 또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있어가지고 캐릭터 티셔츠 치고도 아주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자, 다음 옷은 짜잔! 요거는 이제 반바지인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로고랑 그리고 스누피가 이제 자수로 새겨져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여기 고무줄로 되어 있는데도 여기 이렇게 똑딱이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안에 또 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끈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집어 보면은 여기 엉덩이 쪽에는 주머니가 한쪽밖에 없는 거예요. 소재가 되게 좋다. 주머니 안쪽 천도 되게 시원한 그런 메쉬 같은 소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 이 천 재질 자체가 굉장히 여름까지도 되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반바지인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 커버넛 티셔츠랑 그리고 이제 이 바지를 같이 매치해줬는데 이 바지도 M 사이즈인 것 같은데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넉넉하고 좀 약간 큼지막하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딱 봤을 때 축구 유니폼 같지 않나요? 재질도 진짜 편하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아끼는 챔피언 미삭스랑 같이 신고 있습니다. 완전 약간 큐티큐티한 느낌으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보너스로 짠! 요거는 이제 커버넛 캔버스백. 바지도 그렇고 티셔츠에도 그렇고 이렇게 스누피가 이 C 로고에 기대어 있는 그런 그래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거 지갑 같은 거는 이렇게 깊숙이 넣으면 찾기 힘드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찾을 수 있게 여기 이렇게 미니 주머니가 달려있어요.
굉장히 또 이렇게 귀엽게 멜 수 있을 것 같아요. 짠! 요 룩이랑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에코백들보다는 굉장히 각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끈이 어느 정도 좀 약간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깨에 이렇게 딱 했을 때 뭔가 물건이 많이 들어가도 지탱을 좀 잘 해줄 것 같아요. 엄청 튼튼한 느낌의 그런 캔버스백이고요. 이렇게 해서 좀 약간 귀엽고 캐주얼한 느낌으로 매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거는 옷이 아니고 사실 이건 약간 액세서리 같은 건데 깜빡할 뻔했는데요. 짠! 사실 봄에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느낌의 헤어밴드입니다. 근데 제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 크랭크에서 이번에 요 헤어밴드가 나왔는데 1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 무신사에서 쿠폰을 사용해서 16,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굉장히 좀 약간 짱짱하고 그 다음에 요 천 느낌이 굉장히 뭔가 포실포실하고 되게 부드러워요. 그 다음에 색깔도 아이보리색 굉장히 예쁘고 그 다음에 제가 요런 헤어밴드가 있긴 한데 여기 요 반 정도 두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꾸 약간 이렇게 머리에서 삐껴 나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얘는 뭔가 두꺼워가지고 좀 더 안정감 있게 찰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약간 캐주얼한 느낌으로 매치를 해봤는데요. 사실 날이 더워지면 좀 더울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진짜 머리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딱 묶어서 이거 딱 하면은 별거 안 했는데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신축성도 좋고 얼기설기한 느낌이라서 머리가 아프진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봄 옷 타월을 맞춰보았습니다. 사실 봄뿐만 아니라 여름까지도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많아가지고 여름까지는 뭐 쇼핑 안 해도 진짜 거뜬하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커버넛과 스누피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도 꼭 한번 참여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